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출마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. 2022년 7월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인 강혜경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하는 말 김현진 좌천에 절대 나가거나 행동하는 거는 네?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.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. 그러면서 언론이나 대중에 어떻게 얘기하면 될지도 지시합니다. 사람들이 국회 부의장 나가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고민하고 있다. 그 정도만 얘기해야 돼. 그래야 자꾸 이름이 이제 부의장급에 이름이 올라가요. 언제 나가야 하는 질문은 대통령과 사모님의 지시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언제 나가야 돼? 그러면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에 오다가 있어야 나가. 5선이었던 김 전 의원은 그해 10월 국회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. 국회 운영위원회 윤종근 의원은 국회 부의장 자리를 윤 대통령 부부가 통제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실이라면 헌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명 씨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홍보물을 제작하며 사모에게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잖아요. 네. 국가산단지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.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이틀 전엔 김 여사가 궁금해한다며 여론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 1000개. 네네네. 예,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. 궁금하대요. 알겠습니다. 그거 좀 벌려줘요.